네, 이번에는 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허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지껏은 아무래도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핫 이슈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포스코 그룹주 이번 주 상승세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장중 42만 2,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하루 전인 18일엔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등 4개사가 신고가를 썼고요. 17일엔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 43만 6,000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계열사 6곳 모두가 신고가를 경신한 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철강회사를 알고 계신데 최근에는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포스코는 철강 사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리튬이나 양극재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예. IRA의 핵심은 배터리 셀과 소재, 원재료 생산에 대한 탈중국화, 즉 중국 소재 기업이 아닌 기업의 수혜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포스코는 원재료 수급부터 양극재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국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에는 내화물과 탄소화학 등 기초 소재를 주력으로 하던 포스코 케미칼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새 출범하면서 화학과 에너지 소재, 글로벌 리딩 컴퍼니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상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선언한 셈입니다. 네, 2차 전지 기업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인식이 되면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매기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갑자기 포스코 그룹주로 매수세가 이동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개인들의 순환매가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그룹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개인의 압도적인 순매수에 주가가 급등해서 올해 초 10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지난 11일에 장중 8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 달 새에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또 장기간 누적된 상승 피로감에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현재는 약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를 사던 개인들이 이제는 포스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되는데요. 실제 개인은 이달 들어서만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개인이 지금 2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는 뭐 2차 전지도 좋지만 지금 철강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철강 업계는 그동안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억눌려온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중국이 2021년 상반기부터 철강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현재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본업인 철강 업황도 개선되고 2차 전지 수혜 등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도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본업인 철강 업황도 좋아지고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의 흐름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증권가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포스코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원래는 본업이 철강 사업이다 보니 2차 전지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올해 실적이 기존 추정보다 개선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 쏠림에 따른 주가 급등에 추가적인 멀티플, 그러니까 미래 가치 기대감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로서 배당 기여가 없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미래가치에 대해 과도한 멀티플을 부여하는 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포스코 그룹주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하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